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운영체제.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 사실 운영체제는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자,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제일 밑에 컴퓨터가 있고요. 제일 위에 프로그램, 그리고 그 중간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여러분들의 어떤 키보드나 마우스 또는 그 컴퓨터 본체, 모니터,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 즉 기계적인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지금 보고 계신 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 사용법, 설명할 때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을 띄었었죠? 그럼 요것도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기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기나 메모장이나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어 같은 프로그램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컴퓨터, 즉 키보드, 마우스, 뭐 모니터 이러한 컴퓨터들과 교신할 수가 없어요. 즉 이러한 키보드나 마우스로 직접 그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윈도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만약에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뜬다면, 이런 모양의 로고가 뜬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운영체제는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macOS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에서 만든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운영체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운영체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데 근데 교양 삼아서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두시고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 운영체제는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사실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요거는 그냥 편하게 듣고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쓰고 있는 운영체제가 무엇인가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형태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는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윈도우 7 또는 윈도우 비스타인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윈도우 XP를 쓰고 계시다면 요 윈도우 XP 밑에 있는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내가 이제 쓰고 있는 운영체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 제가, 화상 키보드라는 걸 띄워볼게요. 자, 요건, 여러분들의 컴퓨터 키보드는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것과 똑같진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보시면 윈도우 키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키보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키죠. 자, 이 상태를, 이 키를 누르고 떼지 마세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키를 누르면 되는데 아직 누르지 마세요. 아직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L키를 누르면 컴퓨터가 잠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잠금 상태는 뭐냐면 뭐 컴퓨터를 하시다가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나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험하죠? 그런 경우에 컴퓨터를 잠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잠금 기능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는 이 윈도우 키와 L키를 조합하면 잠금 상태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금 상태에 들어가면, 만약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상태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다시 이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가 없으면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윈도우 XP에서 잠금 상태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면, 예,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예, 지금 윈도우 XP에서 컴퓨터가 잠금 상태에 들어간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잠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셔야 될건 뭐냐면, 여기 윈도우 XP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쓰고 계신 운영체제가 윈도우 XP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면, 그 밑에 보시면 윈도우즈 비스타라고 적혀 있으면 쓰고 계신 운영체제는 비스타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윈도우 7이라고, 윈도우 7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윈도우 7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가를 숙지를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윈도우 7 비스타 밑에 아이콘 폴더 파일이 있는데 윈도우 XP 밑에도 아이콘 폴더 파일 프로그램 설치하기가 있어요. 요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윈도우 XP와 윈도우 7 그리고 비스타가 예, 요런 기능들에 대한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7과 비스타를 같이 묶은 것은 윈도우 7과 비스타가 서로 다른 운영체제이긴 하지만 서로 사용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그 운영체제에 맞는 커리큘럼을 잘 찾아서 예,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잘 들으시길 바래요.